like I'm floating through the air. 일사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사대결입니다. 저그 신이범 Alpha X Ragnarok. 이에 맞서는 테란 고병재. Psystorm Gaming Gumiho. 해병을 좀 미리 많이 눌러놔가지고 반응도가 늦거든요. 그리고 네. 이거 스왑할 때 팀시티 깨지고 해병 나가 있고 스왑하려고 할 때 저글링 바람이 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글링 들어갔을 때 입구 쪽에 만약 스왑하는 거 저글링이 입구 쪽에 들어가서 타이 안 했어요? 입구 쪽에 들어가서 들게 못하게 하면 근데 피해가 좀 크거든요? 이건 피해가 이전 경기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저글링 들어가서 여기 달가 먹고 있어요. 아 피해 커요. 이전에 네. 건설 로봇 3개에서 보면 이번엔 해병과 함께 지게 로봇을 내줬어요. 네. 자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화염샷 나오기 전까지 제대로 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고병재가 많이 꼬인 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병영과 군수공장 수합이 안 됐다라는 것도 알아서 화염차 두 개씩 나오는 막 네 개, 여섯 개 타이밍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신이범 혹시 스페이스로 번식이 진짜 빠르거든요. 화염차 의료선 일단 견제 가면서 정찰은 또 나름 될 거니까. 센터 쪽으로 와서 여기 대군주 다 이겨내고 두드리기 시작하죠. 동지탑 올라갑니다. 신이범 화염차를 4기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6기 막 8기까지 찍을 수도 있는 4화염차 본진 드랍하고 양방향으로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 전에 일본 한 15기 20기 잡을 수 있나 좀 중요하죠. 여왕 몇 개 있나요? 도아니면 뭐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그가 여왕이 적다라는 건 확실히 리스크고 근데 이 위기를 넘기면 뮤탈 띄웠을 때 테란이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방이 고병재한테는 좀 많이 중요해졌어요. 근데 여왕 4기에 언덕 지금 잡고 있으면 막을만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뮤탈리스크 체제 아예 모르는 것 같죠. 네. 네. 찔러주는 그 플레이 자체가 사실 리스크가 네. 좀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최적화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안 돼요. 선수들이 연습할 때 매번 겪었었던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도 네. 똑같은 흐름으로 뮤탈리스크가 등장하면서 의료선과 화염차를 맞게 된다면 이거 경기 내내 주도권 신이범이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10화염차 찍은 거 들어가서 이득 봐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이 화염차 잡히면 못 이길 것 같잖아요. 네. 저울링이 좀 기다리고 있고 근데 네, 뮤탈 나왔어요. 뮤탈. 그리고 하필이면 해병이 타고 유리선이 떨어져요. 이런 본진 네. 쪽이 해병 준비 못 하거든요. 6시 지금 견제해서 취소 한번 시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 파괴라도? 파괴도 안 됐고요.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뮤탈이 좀 나왔고 이제 시간이라도 끌어줘야죠. 네. 화염차 수가 저울링만으로 감당이 약간 좀 부담되거든요. 여왕과 거기다 저울링과 지금 뮤탈을 통해서 그냥 에어사면서 차라리 공격적으로 쓸 걸. 네. 이거 좀 손해봐요. 그리고 또 전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뮤탈은 그럭저럭 커버해도 저울링 못 맞거든요. 물론 이제 의료선 하나와 함께 화염차를 소수 내줬기 때문에 좀 다수 내주게 됐는데 포탑 지을 시간을 벌긴 했거든요. 네. 경기가 끝나진 않지만 주도권이 이미 신이범이 너무 크게 잡혔어요. 여기 하나 포탑으로 견디기는 하는데 뮤탈은 쓱 보면 알잖아요. 아니 뭐 병영에 부속 건물도 없고 병영 수 자체가 이렇게 별거 없네. 업도 덜 됐네. 그러면 이제 배불리는 시간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신이범 선수가 사실 테란이 공방이랑 타이밍이 좀 많이 매서워야 되는데 방금 양자태도 별로 없거든요. 이거 원심거리만 빠르게 눌러놔도 유링링이 정면 싸움 화력에서 안 밀려요. 자신감이 생긴 건 9시 지역 두 개 추가 지어놨고 그냥 대처 하나하나가 너무 깔끔한데요 신이범. 네. 판세를 정확하게 읽은 거죠. 견제의 용도로 상대 병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동 동선만 체크를 해줬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우 이거 지뢰 한번 데미지 들어간 것 덕분에 고병재 선수도 조금 여유는 찾았죠. 네. 이제 슬슬 들어건드리긴 해야 돼. 자극제도.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그 12기에서 자 9기. 미리 지어놓은 부화장이 한 번에 돌이 추가됐는데다가 일벌레 그거 잔뜩 붙이고서 붙여놓을 수 있어가지고 이게 이미 5병형이었으면 뮤탈 줄여줬을 때 체력 빠졌을 때 한 번에 타이밍이라도 업그레이드 앞설 때 약간 신락 같은 타이밍이라도 봤을 텐데 돌을 가서 지금 계속 신경 쓰기는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면서 맹독충 준비 중. 여기서 일벌레도 이제 충분히 확보했겠다. 조금만 더 여유 생기면 본진 쪽에 부화장도 추가해가지고 생산력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게 됐습니다. 지금 근데 고병선수 9병형까지 늘리는 건가요? 5병형은 완성시켰던 걸로 봤는데 그래서 이건 신이범 선수가 공방이라고 끝났을 때 고병준 선수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업그레이드가 약간 빠르다는 점, 그 대장갑의 변수 정도를 생각해 볼. 와! 이야! 오! 일단 공방이라 맞춰줬고 11시 멀티까지 가져감이 있어. 아니 저우가 지금 10가스를 돌리고 있는데 테란의 견제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이거 신임원 선수 링링 수비하기 위해 생산은 했지만 테란 병력 뒤로 물렸으면 네. 위로 또 올라가서 12시 지역 쪽에 행성 요새 변하는 거 깨면 됩니다. 오, 병력 배치는 좋았어요. 여기서 고병 선수가 그래도 어렵게 출발하긴 했어도 나름대로 알차게 병력 구성 잘했고요. 특히나 결정 병기 하나가 있잖아요. 화력으로 찍어 놓을 수 있습니다. 딱 그거 하나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이게 비율이 조금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은 열심히 잘 찍었는데 너무 해병 베이스라. 해병 베이스 아래쪽에 맞고. 아, 이거 너무 해병 베이스. 네, 지워져요, 지워져요. 그러니까 유링링한테 그 타이밍 와. 자체를 못 잡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차피 지금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 다 지워버리고 있어요. 습격. 딱 그 달 네. 하나만 올리는 장면이었죠. 일격에 자 주력 병력 잃었고 지게. 신입원 뮤링링으로 상대 병력을 재감시킨 따냈습니다. 인데요 2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신입원, 이에 맞서는 빨간색 고병재. 원래 자신의 장점을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빌드마스터 일단 룬이 저걸 6기 보면 테란 입장에서 살짝 이게 좀 거슬리거든요. 특히나 뒷마당 심리전을 걸 수 있다 보니까 이거 여왕 나오고 나서 정찰 끊고 언덕 이쪽에 조글링이 난입 막아버리면 이게 박효린 같은 거의 가능성을 테란이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니긴 해요. 뒷마당 가져갔고.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전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고병 선수도 과감하게 선택해주는 거 좋네요. 네. 밖에서 올리고 있는 신이범이에요. 어? 트리플 바퀴 찌르기? 그럼 지금 가스 수급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아까 사신이 한번 들어갔을 때는 가스 다 뺐어요. 근데 저건 6기잖아요. 6기는 보통 저거가 밖에서 올릴 때 하거든요. 6기. 네. 정찰 완전 끊는 거. 오. 어, 이거 병영 추가할 생각이면 바퀴 딱 끊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육링이, 육링이가 테란이 의식을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육링 저거가 꼭 이런 거 하거든요. 이거 원 가스 8, 어, 9바퀴 10, 오, 10바퀴 아~ 찍어요. 그러니까 괴멸충을 과감하게 조금 생략하고 오, 이거니까 벤씨는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네. 앞마당 벙커 완성된다 하더라도 바퀴 난입하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어요. 자 병력 내려옵니다. 바퀴 그래서 빠른 자극제 자체도 성립이 안 되죠. 편의점이 그렇죠. 있는데 맵이 문댄스라 뒷마당에 멀티가 있잖아요. 오, 그래서 화염차 돌려주는 저 판단은 좀 예리해 보입니다. 오 근데 수레도 좀 안 돼요. 이거 입구 난입할 건데 화염차가 난입해서 일벌레를 좀 잡아줄 수 있네. 전차 자 화염차는 난입했는데 화염차는 난입했는데 지금 전차 잡히게 되면서 건설을 못 잡히게 되면 그렇죠. 들어온 상황에서 4개 끊어냈고 자이건 터집니다. 자 이후에 그래도 전차가 좀 때려놓은 덕분에 불을 끌 수 있어요. 네. 손익 계산을 봐야 되는데 괴멸충 완성되기 전에 하나.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고정 선수가 진짜 전차 하나의 그 플레이 덕분에 위기 잘 넘겼죠. 그리고 이제 네. 일방적으로 당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저그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그가 아주 빠르게 태클을 올려서 뮤탈이나 땅굴 같은 걸 쓰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번엔 서로 간에 정석적인 운영으로 다시 탈바꿈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나마 이제 한이 조금 약간 좀 정기가 되니까 네, 결국 다시 이 상황까지 오게 네. 된 거죠. 여기고에 병영 올라가요. 저는 이제 바퀴 찌르기를 한번 하게 되면 최근에 신용 선수가 대바이오닉전 후반을 이제 정말 잘해주다 보니까 근데 이걸 고병 선수가 어떻게 또 극복하느냐일 것 같기도 해요. 특히 또 이 맵은 이전에 이제 강민 선수가 경기를 썼던 맵과는 다르게 자원도 나름 충분히 있거든요. 이맵 자원 다 먹고 싸우는 거 좀 어렵습니다. 저그가 조금 더 유리하게 판을 이끌 수 있어요. 주도권만 가져온다면. 네. 그 대놓고 버티면서 가만히 있는 플레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힐링링을 준비하고 있는 신이범 선수라서 센터 싸움의 화력도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고병재 선수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병력으로 경기 끝내는 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쪽 나와서 자리 잡고 점막 제거하는 선에서 그친 다음에 사령부 추가하는 거 바로 중앙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런 링 난입에 당하면 안 되고요. 아, 지금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서 여기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 아, 근데 이건 타이밍을 잡았어야 했네. 네, 지금 손해가 지금 누적될 수 있거든요. 아, 이것 좀 근데 많이 아픈데요. 네. 나갔던 병력이 자리를 잡고 센터 사령부 활성화 시키면서 추가 내는 병력이 그리고 멀티 견제까지 이어졌어야 되는데. 전차 잡아먹지 않나요? 이거까지. 이미 링링 조합이 끝난 신이범이라 이건 지금 상황을 네. 또 다시 한번 괜찮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당장의 중앙 멀티까지 또 완성이 됐으니까 링링 돌려서 이득을 또 봐야만 고병제도 센터 자리 잡고 압박하는 플레이를 볼게요. 근데 플레이가 독특하네요. 엄청 넓게 듬성듬성 배치했거든요. 뭔가 그 이동하는 것들 낚아먹기 위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구석구석에 한 개씩 배치하면서 좀 영역을 넓히는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태웠습니다. 센터 멀티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중앙 멀티 돌리는 타이밍에 저그 병력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빠르게 체크하겠다라는 움직임 같고요. 근데 이런 주도권 잡는 플레이 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한점 돌파거든요. 네. 한쪽에 신이 보면 힘 모아서 뚫어버리게 되면 힐링링 그 체급에 경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건 저그가 계속해서 병력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 번씩 잡아먹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이범 선수가 12시 지역 쪽에 보화장도 펼쳐놨다 보니까 병력 이렇게 상계되어 있는 거 전차 베이스 끊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전차 조합을 깨게 되면 힐링링 한 방에 공격 갈 수도 있어요. 버티겠다가 아니고. 네, 주요 병력. 영역 싸움 끝났나요? 병력 다시 집중되고 있거든요. 네, 고병들 물러서고 이 병력 지금 모았습니다. 센터라인 쪽으로. 지금 딱 병력 타이밍 소모전 해줘야 되는 고병제거든요. 네, 처체까지 끌고 와요. 지금도 여전히 해병 비율이 많다 보니까 링링의 조합상 우위를 점하기 힘든데 지금은 네. 양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체력... 위로 지금 들어가서 지금 병력 체력 회복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자리에는 또 잘 잡아놨어요. 병력이 양으로 싶은데 이거 저글링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맹수증도 없어요. 이 위치 잡아둔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땡해병이라 원래 조합에 힘이 빠져야 되는데 해병 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서 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세긴 합니다. 자리 네. 자리가 너무 좋아요. 저 위치 잡고 지금 들어오는데 양쪽으로 양쪽 쪽에는 전차 하나 신의 한수인데요? 네. 이거 영역 싸움 이후에 기습 한 방이 매서운데요 고병제? 네, 매섭게 지금 해병 지금 다수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추가 병력 시키는 것도 없고 맹구충도 없고 애벌레도 없어요. 이 한 방에 고병제가 끝낼 수 있는 턴이죠? 네. 자 여기 확장 하나 지금 박살 내고 추가 병력 계속 옵니다. 네, 테란의 병력을 아우 지지 고병제 병력 모아서 한 방으로 뚫어버릴 수 있다 안했습니다. 1대1 3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신이범 이에 맞서는 빨간색 고병제. 이 맵이 땅굴 포인트는 많긴 많아요. 물론 이제 한번 나왔었던 그 땅굴 쓰기 좋은 그 위쪽에 구석은 한번 나와서 의식을 할 거라 어렵기는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결국은 보기 좀 힘들죠? 대신 이렇게 하고 트리플 찍겠다라는 거 같죠. 신이범도 대군주 빠지면서 저거 봐야 됩니다. 아직 안 보여요. 네.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시브레 걸고 난 이후에 자 배를 불린 채 시작. 저거 트리플 찍고 있는 거 대놓고 보면 약간 좀 욕심이 날 것 같아. 땅꼬로링 같은 욕심 한번 낼 만한데 신이범이라서 지금 트리플이 지어지고 있는 고병재 선수예요. 테란이 저 위치에 세령구를 짓는다라는 건 아, 들켜도 괜찮아 그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럼 신이범이 저걸 봐야만 대처를 좀 더 빠르게 자원상에서라도 부유하게 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테란 빌드 예상 다 하면서 플레이하면 고병제가 그럴 게 아예 없죠. 그래서 좀 이 상황에 준비한 작전을 시작하는 고병제 선수고요. 배를 불린 채 가기 위한 준비 사신을 통해서 계속 흔들어주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용이 이거 심리전이죠. 투비스? 이거 진짜 땅굴 한번 가능하거든요. 네. 트리플인 것도 좀 확인한 것 같고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 이거. 대군주가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 그럼 그냥 이건 찍기에 가깝죠. 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고병제도 의식이 될 만한 게 하나 사신 하나가 사신 두 개가 상대 트리플 지역 쪽을 계속 돌아다니는데 멀티가 안 지워지고 있어. 근데 이게 뒷마당을 가져가서 시험 확보가 미리 되거든요 지나가는 걸. 네. 맹독 충동지. 바퀴석을 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맹독 충동지면 여왕 링링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런 플레이를 이전에 박영호 선수도 보여주긴 했는데 사카츠 채취하는 거 보면 또 투베이스 뮤탈도 생각이 있어 보이고요. 네. 사령부를 늦게 체크하게 되면서 오히려 투베이스 쥐어짜기를 좀 의식한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빠른 원신고리 준비하려고. 네. 자 여기 내려서 이거 잡아야 대군주 트러블 생기거든요. 잡았어요. 지금 신이범 선수 트리플. 뭐야 싶죠 지금. 뒷마당 가져갔나라고 오히려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가 보통 뒷마당을 먼저 가져가진 않거든요. 트리플 기반으로 시작을 했을 때도 이미 업그레이드를 눌러놨잖아요. 뮤탈을 딱 등장했을 때 주도권을 빼앗아와야 되는데 포탑 하나씩 지을 여유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시간도 벌 수 있고 네. 이득도 거두면서 주도권을 슬슬 신이범이 빼앗아올 수 있는 건데 올라오는데. 이건 놓쳤네요. 없어요. 약간 이거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곳에 보화장 이미 먼저 펼쳐졌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여기 일꾼을 일곱 개나 잡아냈고 네. 세시 쪽에 일벌레가 붙지 않고 이제만 보화장이 막 완성되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스캔 탐색 한 번 정도는 써볼 만도 했었거든요. 네. 뮤탈리스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주도권을 뺐냐 못 뺐냐 이득을 거두냐 못 거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투베이스는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근데 투베이스 번식지 타이밍 때 뮤탈리스크를 빠르게 앞당겼고 그게 통한 상황이라 신임원이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렇죠. 이것까지 끊어주면 테라는 당분간 보합을 더 갖출... 와 이거 다 까먹었어요. 보호장 이제 지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빠른 태클을 놓치게 되면서 일단 신임원 선수 한번 이득 좀 챙겼죠. 방어태워 공사 들어갑니다. 어차피 포탑 지으면서 뮤탈리스크는 막을 수 있으니까 이미 조합된 병력으로 추가 펠카스는 막아야 된다라는 판단인데 신임원 선수 이전에 원심골이 됐나요?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안 눌렀으면 혹시 모를 변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혹시 이게 이전에 그 박수호 선수가 이 스타게이지에서 했던 그 양상 똑같이 할 생각이 있나요? 테란 뒷마당 공략하면서 마일리지 쌓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토르가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면 뒷마당에 무조건 해병 토르 대기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모르긴 하지만 돌파를 하겠단가요? 방패 아직 들기 직전인데? 방패 안 들어서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네, 들어가네 그냥. 하필 딱 방패 안 들었어요. 네, 여기 전차가 맹독충 점수 얼마나 달아요? 전차를 끊어내고 뒤로 좀 빠져요. 근데 이건 테란이 욕심을 안 내서 막았습니다. 네. 셋넷 정도 됐을 때 진출할 생각이 있나요? 지금 신임원 선수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히드레스크 이제 조금 섞어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시지옥이 필요하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준수공장 세체에서 토로 찍어주는 게 어차피 중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 펠카스, 10가스까지 넘어가게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물인데 부하정도 펼쳐지고 있고요. 네. 근데 고병전술로 혹시 나갈 생각이 없나요? 뭔가 좀 무거워 보입니다. 네. 한계하기도 어렵고 신임원 선수는 투모전할 생각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역으로 방어타워 좀 계속 올리고 업그레이드 누르면서 유령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력 생산까지 약간 그 이재 선수의 플레이와 비슷하게 하려는 것 같고 특히나 저분이 뮤탄에 꽤 자원을 또 썼기 때문에 네. 확실히 다른 맵에 비해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대놓고 버티면서 왼쪽 라인 멀티만 다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것 같은데 신이범 선수가 그걸 시작부터 느끼고 있다라는 게 큰 변수죠. 네. 각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긴 수비. 그래서 이제 슬슬 무리군주 가시죠. 둘 다 경우를 좀 넓혀뒀죠. 네. 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자극제 쓰는 반응은 살짝 늦긴 했거든요. 네. 그래도 어차피 토르던져 찍어놔서 이거 경기가 끝나진 않을 텐데 네. 계속 버티겠다라는 고병제의 병력 손해가 네. 너무 크다라는 거. 여기서 소모전까지 좀 이어지고 테란이 누적 자원을 쌓을 수는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교환 한번 해두고 풍광까지 돌리고 있으니까 지금 자원 수급 지역은 압도적으로 적어 많잖아요. 네. 의료선 견제로 시간 버는 플레이도 못한다면 이거 힐링링 됐을 때 맹독춤 37개 추가하는 거면 이거 경기 끝내겠다라는 거죠. 네. 차량부처 흐름 들어오고 여기 해병 불금진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이거 다시 한번 공격할 건데 여기서 고병제가 대놓고 버텨야 됩니다. 전차 몇 개나 있나요? 그냥 마냥 버텨야죠. 전차 8개 벽 끼고 있으면 버틸만 하긴 하거든요. 힐링링도 지금 근데 전차를 공성모드! 공성모드! 밀고 좀 들어간 상황에서 조금 펼쳤고 오. 그래도 길목을 끼고 대놓고 버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전에 있었던 공격과 비슷한데 9시를 진작에 자리에 잡고 9시 쪽에 병력 일부 빠졌으면 더 막기 어렸을 텐데 대주머니 눌러주면서 드라비주의 플레이 한두 번 나와도 좋을 것 같았는데 그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네. 네, 여기서 바로 무리군주로 넘어갈 가스가 준비됐다라는 거 뭔가 실수한 것처럼 뮤탈 버리고 인구수 살짝 비워준 다음에 무리군주 인구수 뚫어주고 있어. 이것도 피 안 나게 살짝 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들어가세요. 아이고 놓쳤네. 경찰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뮤탈리스크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땅굴망인가? 순간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이쪽에서 그래요. 소모전 안 하고 최대한 버티다가 무리군주 11개 됐을 때 변태 다 됐을 때 그때 중앙지역 쪽 멀티 하나씩 깨면서 들어가야 돼요. 전차만으로 못 막아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전차 있어. 전차 밀고 들어가는 상황까지는 만들고 있는데요. 심지어 전차라인 무너지면 이제 유령도 무너지면 네. 달라붙기 어렵죠. 자, 무리군주 뒤에 링링 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차원줄 하나 자 압박하고요. 사령부 깨고 이 저 무리군주는 뒤쪽으로 가서 뒷멀티 또 깨도 되거든요. 네. 오우 전차라인. 전차라인 밀어내게 되면 이 히링링만으로도 타이밍. 싸움이 되고요. 네. 구동조준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되게 구동조준 못 쓰게 링링 계속 붙어주고 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전차는 맹독충 최대한 일자만 사줘야 돼요. 공생충 때리면 같이 죽습니다. 자 들어가서 계속 유령과의 싸움. 어느샌가 전차 비율도 절반가량 줄었거든요. 네. 당장의 싸움에 변수가 있다면 지금 1분 복구는 안 했습니다, 고병제. 근데 맹독충 35개만 더 50개 넘어가면 이거 뚫겠다라는 거죠, 지금! 네, 지금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병력은 테란이 많긴 많아요. 저 뒤에 지금 전차. 근데 이렇게 입 벌리고 버티고 있는데 맹독충 전막도 없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고병제한테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긴 하거든요. 밀어내나요? 유일한 기회를 고병제가 만들 수 있느냐? 유령도 있고.
이거 무리군주 끝까지 끝까지 쫓아가면서 자, 저글링 추가로 82기 합류되기 직전에 유령이랑 해병이 무리군주 계획을 네. 줄여주게 되면 네. 보병제도 진출할 수 있는 타이밍 만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들어와서 여기 있어요. 무리군주만 정리하면 조합은 테라이면 훨씬 좋아지거든요. 네, 지포르 독이 나왔습니다. 저글링 100기 넘게 나왔는데 다시 링링 나오기 전에 무리군주 놓게 되면 테란 추가 병력 찍히는 거 불곤만으로도 버티림이 분명 있어요. 네. 다만 여기서 조금만 더 견뎌주면 저그는 자원은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만 벌어졌을 때 사실 시간 잘 벌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어요. 힐링링. 그래서 이번에 뚫는 거 전차 몇 개나 됐나요? 전차 6개. 이거 링링 아 점막이 조금 언더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신입업 소모전은 해야 돼요. 무리군주가 아니라 힐링링의 감염충이잖아요. 안 들키고 하나 딱 뺏어서 아니면 아 진규 진규 진규는 아예 여기 잡아먹자. 이거 근데 소모전이 그러니까 전차가 자리를 안 잡고 있긴 했거든요. 공성모드가 안 된 면도 많긴 한데 이번 소모전에서 전차 자리 안 잡았을 때 소모하면 자, 들어가서 밀어낼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저글링에 히드라 찍으면서 네. 200 키울 수 있습니다. 신입업 어갈 수 있어요. 그 여자 인구차에 좀 벌리고 한 번에 좀 소모전 이미 신입업 선수는 선택을 했어요. 이거 계속 소모전을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신경이 승처업이 안 됐기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뺏어서 예피! 절반! 자 절반 저 뒤에서 근데 이거 결국 가시지옥 나와서 이거 뚫을 만한데요? 경력 양 충분한데요 신입업. 자 다시 한번 좀 밀러 들어갑니다. 테란 인구도 150도 안 됐고 유령 갇혀요. 유령 갇혀요. 유령 갇혀요. 유령 살려야 돼요. 자 뒤로 좀 뺐습니다 유령은. 다시 한번 에버리스면서 인구 스팟이 네. 맞췄거든요. 저그린 네. 추가로 찍어주면서 쭉 이쪽으로 오게 되면 맹독충 또 만들고 또 다시 한번 소모전할 수 있고 테란 자원이 마르고 있어요. 네. 궤도 사령부 수를 줄였고요. 게다가 가시지옥 보면 이제 지기로봇 투하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젠 테란이 더 이상 자원 수급을 앞당길 수가 없어요. 오 이거 진규 한번 오 들어갔어요. 이거 저글링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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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그의 철 신이범 선수 사전 전식으로 4강 진출.